얼마 쓰면 당선되게 만들어주겠다. 직접적으로 돈 내라. 돈을 안 내면 공천 못 준다. 야, 나는 3천 줘서 안 됐어. 쟤는 5천 줬대. 지원 되려면 한 5천 정도. 지원은 2, 3억. 지역위원장의 권한이 그렇게 막아. 그러니까 소인국의 대통령. 저희 스피리추얼도 아니에요. 그럼 거기가 속된 말로 공천 장사하기 좋은 곳이죠. 불법 정치 자금과 공천 비리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유능한 사람보다 충성을 바치는 사람, 올바른 사람보다 이득을 줄 사람을 공천해서 파벌을 가르고 정치를 이권 다툼의 장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심각한 폐단은 불법적 이득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받기 때문에 오히려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를 고발하고 나선 제보자들이 있습니다. PD수첩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불법 정치자금과 공천비리에 대해 공동 취재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고발하러 온 제보자. 그는 바로 국회의원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조성화라고 하고 저의 그 이혼한 전 부인이 전 국민의 국회의원이었던 황보승희입니다. 부산 출신 초선으로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을 지냈던 황보승희 의원. 현재는 탈당해 무소속인 상태입니다. 조성화 씨는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갈등 끝에 불법 정치 자금에 대해 폭로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혼하자. 확실하지?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다 폭로해야지. 폭로? 아이고, 안 쪽팔리나? 그 마누라 바람피운 게 자랑이가? 자랑이라고 그 폭로하나? 해라. 내 뭐 한번 쪽팔리면 그만이고 국회의원 안 하면 그만인데. 정치 자금까지 포함이다. 이만. 이 새끼야 조용히 해라 좀. 야 정치 자금 이게 진짜 야 이 네 능력 안 내 가지고 남한테 그래 돈 받은 게 자랑스럽나? 어? 다 해 새끼야. 깜빵 들어가 줄 테니까 끊어. 남편이자 핵심 측근으로 황보 의원의 선거를 돕던 조성화 씨는 2020년 총선 직후. 안방 장롱에서 돈 뭉치를 봤다고 합니다. 황보승희가 이제 집에서 안방 장롱을 뭐 열어보고 뭘 이제 계속 열어보고 닫고 막 해서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냥 이렇게 옷백에 뭐 5만 원권이 수북하게 담긴 봉투들로 뭐 1억 2천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황보 의원의 옷장 서랍에서 사람 이름과 돈의 액수가 적힌 장부도 봤다고 합니다. 명단에는 조 씨가 직접 돈을 받는 데 관여했던 사람의 이름도 있었다고 합니다. 선거운동 그 중후반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시간대는 뭐 14시에서 16시경이고 비서관을 통해서 선거운동 캠프 흡연 장소에서 건네받았고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안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아버지가 줬다던데 우리가 주더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줬고 그때는 황보승희는 별 말이 없었던 것 같고요. 정치 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계좌로만 받을 수 있는데요. 조 씨는 불법 정치 자금의 근거로 추정되는 장부를 촬영해 두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장부가 어디 있을까요? 황보승희가 그 손톱 크기로 잘게 잘라서 안방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버린 장부를 보셨어요? 네, 제 눈앞에서 찢어서 버렸으니까. 장부의 명단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낸 것으로 기록된 사람은 정정복 씨. 7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정정복 씨는 부산에서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황보승희 의원과는 약 4년 전부터 내연 관계를 맺어왔다고 합니다. 내가 이대생을 약간 뽕기였어. 뭐 이대생 꽃이 가져왔겠는데. 그때 내는 초등학교 넣고 꽃이 공부하고 있으니 이대생이 보고 얼마나 부럽겠는데. 내가 엄청 부러웠어 사실. 공부를 막 찍는 것보다 가 커졌던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2월 대신에. 정 씨는 자금 제공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게 우리 장부를 만난 사람이 조서가 아니냐고. 본인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지가
장부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놓고 겁이 나서 찢어서 버렸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걸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회장님이 직접 그 위에 적혀있는 그 금액을 주신 적도 없으시고요? 그것도 준 적이 없어. 황보승희 의원도 자신은 장부와 관련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장부에 대한 거는 직접 쓰신 것도 아예 보신 적도 없는 가짜 장부란 말씀이신가요? 조작된 겁니다. 조작된 거. 네. 네. 그리고 뭐 그걸 내가 원본을 없앴다고? 내가 본 적도 없는 걸 내가 어떻게 원본을 없애요? 과연 조성화 씨가 촬영한 장부는 황보승희 의원과 무관하고 조작된 것일까? 황보 의원이 직접 쓴 글씨를 입수해 장부의 글씨와 필적을 대조해봤습니다. 감정물의 상태가 매우 현출 상태가 불량하고 사실은 감정물로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추정이 되고요. 공통점을 좀 보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특성상으로 봤을 때 아마 동일인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송자를 쓸 때 시옷을 1획을 굉장히 이렇게 길게 이렇게 쓰고 2획과 모음의 5를 굉장히 독특하게 쓰는 이거야말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희소성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이 장부와 관련된 두 사람이 황보승희 의원의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성화 씨는 황보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내고 공천을 받은 또 다른 조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중구에는 황보승희의 황, 금요일의 금, 한 이제 황금회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도에는 이제 황보승희의 보, 그다음에 예, 금요일의 금 해서 보금회라는 비공식 유사 후원회가 예, 있었죠.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그러니까 증빙을 남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돈을 쓰다 보면 그럴 때를 대비해서. 황금회 회칙을 만드는 데에도 조성화 씨와 황보 의원의 비서관이 개입했다고 합니다. 장부에 영도구 구의원 두 명의 어쨌든 관련 이름이 나오고요. 황금회 회칙에 출마한 사람 세 명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토탈 다섯 명의 이름이 어쨌든 그 객관적인 증거 안에 나오니까 공천 장사를 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금회는 대체 어떤 조직일까? PD수첩은 부산으로 가서 황금회 회원을 만났습니다. 이 회원에 따르면 황금회는 애당초 중구의 한 사업가가 공천을 기대하며 만든 조직이라고 합니다. 영주대 황보승이 그 포원회라고 해가지고 그래 그 이름을 지은 뒤 형식을 따고 그문을 만나자 해갖고 황금회라. 그래 막 작년에 애들 좀 했더니 몇년 전부터 나도 구의원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한 대통령한테 이제 접종을 한 거야. 결과적으로 그래가 그냥 혼자 접근할 수 없지 있는데 저도 그렇다 모임을 하나 만들자 이제 그렇게 되지. 그래갖고 저는 이제 황금회를 황금회 회비는 연 100만 원. 하지만 별도의 찬조금을 500만 원까지 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돈의 일부는 황보승희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황금회에서 세 사람이 황보승희 의원의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당협위원장이었던 황보승희 의원이 공정한 경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구청장 예비후보였던 윤정훈 씨도 경선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굉장히 이제 화를 냈죠. 화를 내면서 했습니다. 근데 네가 그런 식으로 경선해가지고 떨어지면 네 어떻게 할 건데? 중국 바닥에서 정치 안 하고 싶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멸감을 느끼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경선을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돈을 안 줘서라는 소문이 났죠. 나를 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합리한 거 맞죠. 본인의 위치를 이용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는 저는 갑질이라고 보죠. 지지 모임을 만들고 거액의 찬조금을 냈던 황금회 회장은
황보승희 의원의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황보승희 씨에 대한 나한테 묻긴 말했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비하고 천조금이 이렇게 있다고. 근데 여기 계좌가 또 황금을 회장은 휴대전화로 음악을 틀더니 느닷없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전혀 이거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러면. 황보승이는 또 그 만약에 그 공천 받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전혀 하실 말씀이나 입장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가서 그 다 거기서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럼 황금회가 잘못된 게 없어요. 황금회 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말씀이신 거죠? 그 들리는 목소리는 그렇지만 않던데요, 사장님. 후원금을 받고 공천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관해 황보승희 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서만 공천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장님 같은 경우는 연세도 많고 지역에서 계속 선출직 하려고 하시는 분이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번을 못 줬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게 나에 대한 원망이 커요. 황보승희 의원은 SNS에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신은 가정폭력의 피해자고 전 남편 조성화 씨가 사적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정폭력범 얘기 많이 하고 뭐 그래서 제 말이 거짓말일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제가 목격한 불법 정치 자금이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거를 흔들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물타기 하지 말고 불법 정치 자금을 주고받은 부분에 관해서 깨끗하게 인정하고 책임지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조성화 씨는 황보승희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데 일부 관여했다며 본인도 처벌받겠다는 각오로 이 문제를 공론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한 시민단체가 황보승희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수사 중이라며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법 자금과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당협 위원장 또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위원장은 과거 지구당 위원장과 같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구당 제도가 불법 정치 자금 등의 문제로 2004년 폐지된 이후 당원 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해 왔기 때문인데요. MBC가 있는 마포 을 선거구를 예를 들어보면 양당 모두 중앙당 아래에 서울시당이 있고 그 아래에 더불어민주당은 마포 을 지역위원회가 국민의힘은 마포을 당협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협 또는 지역위원장이 지구당 시절의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정근 씨는 약 7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서초갑의 지역위원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구 김경영 전 시의원이 이정근 위원장의 공천 비리를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당원 신분으로 내부 비리를 폭로하는 게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이 지역위원장들이 또 다른 강자로 약자를 힘으로 그 공천권이라는 그 권력, 그 권한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거잖아요. 목소리를 저라도 내야 되겠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초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김경영 씨. 당내 경선을 앞둔 시점에 본인이 비리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김 씨가 회원으로 활동해온 한 봉사단체에서 남편과 아들이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실질적인 그 단체의 뭐 주인이고 남편을 사무국장으로 아들을 직원으로 해서 그 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을 그 횡령하고 그런 횡령한 사실들을 제가 배임했다. 아주 파렴치한 사람으로 그렇게 고발장을 썼더라고요. 고발을 한 신 씨는 김 씨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낯선 사람. 알고 보니 고발을 전문으로 하는 한 시민단체 활동가였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한 뒤 김 씨에게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이미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뒤였습니다. 그럼 그게 경선에 영향을 어떻게 어떤 정도로 미쳤습니까? 크게 미쳤죠. 굉장히 많이 미쳤죠. 그러니까 면접 받을 때 봤을 때 그 고발장 내용을 보면서 경로에서 이거를 종이를 흔들 정도로 여기 이렇게 어떤 사람 삿대질을 할 정도로 그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후보를 경선으로 뽑기로 결정된 날과 고발장이 접수된 날, 고발 내용이 보도된 날이 모두 같은 날이었던 겁니다. 김 씨는 고발자 신 씨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신 씨는 얼마 뒤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상대 후보의 사주를 받아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김경 예비 후보는 저에게 4월 21일 오늘 오후 6시까지 꼭 고발해야 한다. 카톡으로 미리 고발장을 보냈으니 제 이름만 기재해서 저에게 고발을 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고발을 사주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은 김경영 씨의 경선 상대였던 김기영 예비후보. 김기영 후보는 또 다른 서초구청장 예비후보 최은상 씨의 제안으로 고발을 하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최은상 씨가 나한테 그 말을 전했어요. 네. 야 무슨 고발장까지 작성을 하라 그러냐. 그걸 뭐 검토를 해가지고 아니면 많은 거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은상 씨가 이제 그럼 내가 고발장을 작성할 테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 직원을 통해서 접수를 시켜달라는 거야. 종합해보면 최은상 후보가 허위 고발장을 작성하고 김기영 후보가 이 고발장을 시민단체에 전달해 고발하게 하고 이 내용이 보도되도록 인터넷 언론사에 제보했다는 겁니다. 고발을 사주한 배후로 지목된 최은상 당시 예비 후보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 최은상 씨에게 취재를 요청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은상, 김기영 예비 후보의 배후에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증언을 한 사람은 서초갑 시의원 예비 후보였던 박재형 씨. 이정근 당시 지역위원장이 재형 씨에게 김경영 후보의 비리를 공격하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너가 후보로 되려면 김경영 의원하고 싸워야 된다. 그러려면 김경영 의원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어야 되고 좀 전투력이 생기는 게 필요하다 하면서 김경영 의원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라 라고 말하고 헤어졌었거든요. 그 말은 누가 했어요? 이정근 위원장이. 곧이어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김경영 씨의 비리를 문건으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서울시에 내부 자료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뭐가 없는 거네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아, 이 자료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근거자료로 해서 작성하냐라고 하니까 그냥 작성해라. 일단 내가 불러준 거 그대로 작성해서 보내달라 했는데 제가 그때 보내지 않았어요. 그거는 좀 부조리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일 이후에 이제 시의원 공천을 못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 전에 시의원 공천 나가라고 할 때 퇴사까지 해라 내가 공천 줄 테니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공천 못 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못 주겠다고 한 거는 누구예요? 이정근 위원장이. 허위 고발의 최종 배후로 지목된 이정근 전 위원장. 사실이라면
이유가 뭘까? 김경영 씨는 2018년 시의원 출마 당시 이정근 위원장으로부터 공천 대가를 요구받았지만 거절하고 경선을 거쳐 출마해 당선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본인이 공천을 줘야 되는 자리고 상당히 큰 돈을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제가 스스로 해서 됐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해했고 이후에는 절대로 이제 나한테 그 자리를 넘겨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었었거든요. 서초갑에서 오랫동안 더불어민주당원으로 활동해온 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이정근 씨가 지역위원장을 맡은 뒤 공천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직접 그 현장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날이 이제 선거 2018년도 지방선거에 출마자들이 원서를 내는 마감 날이었어요. 마감 날. 선관위 그 5층인가가 이제 접수하는 데일 겁니다. 거기에서 아버지는 거기 창고 앞에서 원서 다 들고 있고 하고 경쟁을 했던 아무개는 밖에 1층에서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고 중간에서 이제 돈가방 날르는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딜을 하는 거죠. 야 저기는 얼마 준대 얼마 마감 때까지 그거를 저울질을 해 계속 저울질을 해갖고 결국 마감 바로 직전에 된 거죠. 현상위에서 계속 뭐 이렇게 입찰하듯이 계속 그렇죠. 올린 거죠. 뭐 얼마요? 액수 얼마 돼요? 5천이었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얼마요? 5천. 그리고 그리고 이제 당선되고 난 다음에 5천이 더 건너갔다라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럼 총 1억이네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당원들은 이정근 위원장의 공천 비리 의혹을 기록한 탄원서와 투서를 중앙당에 보냈습니다. 그 결과 이정근 씨가 지역위원장에서 물러났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지역위원장에 복귀했다고 합니다. 당원들은 이정근 위원장의 뒤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분 페이스북에 보면은 그 사진을 참 많이 올렸어요. 유력 인사들과. 그거는 자기 과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 사람들 있으면 송영길 의원 전화하면 좀씩 와요. 그 모임에. 그런 거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굉장히 밀착돼 있구나. 오빠 저 오라버니 저예요. 언니 저예요. 젊은이가 이런 거 다 스폰서 툴로 활용하고 있는. 2021년 송영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원외 지역위원장이었던 이정근 씨를 사무부총장에 임명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이정근 위원장에게 사무부총장이란 날개를 달아준 걸까? 송 대표에게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이 송영길 대표를 대리해 답변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정근 씨가 지역위원장으로서 어떤 공천 헌금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갑질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까? 근데 왜 모를 수 있냐 이럴 수 있는데 몰랐던 것이 사실이다. 만에 하나 중간에 혹시 들었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가고 나왔다 들어가고 하는 게 정치권의 현실이거든요. 지역위원장으로서 어떤 행실이나 행태, 잘못에 대해서 이거는 정리 어떻게 보면 시정해야 되겠다라고 했었던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6월 이정근 지역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후임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에 임명된 사람은 최은상 씨. 지난해 허위 사실로 김경영 씨를 고발해 기소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것이 다들 이제 불가한 일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정근 위원장이 영향을 미쳤겠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정근 위원장이 그 사무부총장이라는 그런 직함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이정근이 부속이 되고 난 다음에 차츰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정근 측을 불과 열흘 있다가
체온상이 매입을 해요. 열흘 후에? 네, 이 정도 열흘입니다. 지역에는 100호. 열흘 후에 매매 가등기를 해요. 이정근 전 위원장 소유였던 양재동 집입니다. 지역위원장이 교체된 직후 최은상 현 위원장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당원들은 이정근 씨가 지역위원장 자리까지 거래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며 당 윤리심판원에 이정근, 최은상 두 사람에 대한 징계를 청원했습니다.